자, 오늘 뇌배거 주제에 할 토크. 네. 좀 단체로 이제 날짜 정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끌게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걸 할 필요 없어. 나 이런 느낌. 바로. 조금만요. 불편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한다. 이거 아닌데? 토크 한다. 네, 그 다음.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새 편살! 거의 순간에 날아가고. 내가 빼자. 지 루즈하다. 그래. 자, 오늘은 이제 예전처럼 주제를 다시 뽑아서 할 거예요. 아~ 우리가 요즘 보니까 너무 뭔가 시사. 좀 무거워. 여성 우선 주차구역 이후로 뽕이차가 있고 사회에 무슨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일단은 약간 깨시민병 깨시민병이 걸려가지고 깨시민병 빼고 다시 뇌없이 토크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오늘 뇌빼고 주제에 할 토크. 네. 주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뽑을래요? 제일 뇌가 없는 우리 연희가 뽑아. 가운데 현재 한국의 1부1 처제 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도 사실 있었고. 그치. 왕이 막 수만 후궁을 두고 했었잖아. 솔직히 일부 다 처제 세종 안 해본 남자 있나? 아니, 솔직히 지라고. 아니 아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많이 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 너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상상. 남자들은 상상할 수 있어. 너네가 일부 다 처제 그 처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떨 것 같아, 김이? 너무 싫지. 다 대국물로 사살 것 같은데. 개인은 어떨 것 같아? 일부 다 처제? 일처 다 부처 그러면 대도 되면 인정. 그러니까 일부 다 처제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왜 일처 다 부제 넣냐고. 그러니까 너 일처 다 부제를 하고 싶어 너? 난 괜찮지. 쌤쌤으로 있으면 상관없지. 일부도 있고 일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일처 다부제랑 일부 다처제가 있으면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끌려 넣으면 돼. 이렇게 다 가족이야. 내 와이프가 그러니까 얘가 내 와이프고 너 와이프가 얘 뭐 그렇지. 단체로 이제 날짜 정해가지고 이제 그건 씨. 아니 회식! 회식을 왜 해? 회식? 가족끼리 가족 모임. 회식이요? 삼겹살 꺼 먹는 거. 아, 삼겹살. 그러니까 너는 하고 싶어 그 일부 다처제를 꿈꿔본 적 있어?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렘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애니로 치면은 남자 주인공 한 명인데 여자들이 이제 많은 그런 거를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남자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모든 남성을 일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그런 의문이 항상 있어요. 조선시대 때 많은 후궁을 들인 그 왕은 비록 좀 성적 욕구를 풀 수 있었겠지만 그 여자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여자들끼리 얼마나 기싸움을 하고. 이 새끼 진짜 X같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일부 다처제 애호가예요 진짜로. 애호가요? 애호가. 이 새끼 진짜 여욕이 저야. 이 애만 만나고 솔직히 저 일편단심인데 여욕이 여욕이 아 진짜 X같네. 아닌 척 하는 거. 하여튼 일부 다처제 그게 그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가 되게 자극적이야. 진짜 엄청나게 자극적이야. 아니면 차라리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어. 그건 너무 이제 평생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차라리 그렇지 말고 FWB? 바람을 펴? 아니 약간 그게 합리적 합법인 나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누가? 합법인 날? 아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같은 걸 다 빼고 그치 이 날은 남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사람과 뭔가 관계를 하거나 뭔가 그런 걸 해도 괜찮은 날. 유부녀나 유부남도 약간 토마토 축제 같은 거. 그러니까 상가 오프데이네. 그쵸. 상가 오프데이 서로 뭔가 다 괜찮다 어떻게 해도 10개월 뒤에 출생률 겁나 높아지는 출생률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해결돼? 아니 근데 저거는 성관계만을 위한 날인 거잖아. 근데 일부 다처제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아, 좋은 지적이다. 일부 다처제가 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를 많이 애를 많이 낳기 위한 계기였겠지. 왕이 후궁이 많았던 게
어쨌든 왕의 신을 많이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면에서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 것도 그냥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아 똑똑한 예를 들면 막 겁나 똑똑한 사람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는 거지. 키 작은 여자가 여자가 너무 많이 만나 여자를. 다 커 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쁜 길쭉길쭉한 여자를 만나. 아. 그럼 나의 어떤 머리를 가져가고 머리와 것과 그 외모를 가져간 거로 하면 근데 그게 반대로 되면 어떡해? 너의 외모와 그게 그녀의 속을 근데 그런 논리가 있지. 일부 남자들은 어떻게 맨날 한식만 먹냐. 아... 진짜 빠꿔없네요. 시식을 먹고 일부 남자들. 아니, 저는 진짜 감명받은 드라마의 대사가 있었어요. 그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둘째 사부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 내가 원래 불륜하는 관계가 들켜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줬다면 그게 내 잘못이지만 지금 들키지 않지 않았냐. 아 바람을 폈는데?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면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너가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네. 너가 나한테 맨날 그랬잖아. 걸린 놈이 나쁜 놈이지. 잘못을 아직 저지르는 게 아니지 사실. 그래서 난 진짜 그 얘기한 정재열 얘기를 듣고 난 그때부터 제 편을 칠 수가 없어. 아 너가 그때부터 내 편으로 내가 진짜 그때부터 내 편으로 이 파렴치한 이 제니 만나기 전에 옛날에 얘기했어. 그게 아니야 그게 저번 주에 내가 들었어. 아 저번 주에 나랑 그 삼겹살 먹다가 너가 얘기해줬잖아. 삼겹살은 또 나랑 안 먹잖아. 거짓말 치지 마. 하여튼 저는 본 게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드려요. 뭔가 여자를 많이 이렇게 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심도 깊게 다룬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네. 공부에 관심이 많네. 이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현재 사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야 뭐야 이게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것 제가 사회적으로 못 났어요. 근데 얘가 사회적으로 잘 났어. 근데 얘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근데 얘는 두 명 만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게 헷갈아 돌아서 이게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는 거야. 아,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 건 굉장히 본능에 가까운 부분인데 그렇죠. 아무 통제 없이 막 이렇게 잘난 애들한테 몰리게 되면 얘같이 수요가 적을 만한 애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기회가 적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죽이기도 해요. 이게 막 분명히 예쁜 여자들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남자를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한테 사람이... 좋은 유전자를 품고 싶기 때문에 아~ 여자들의 아~ 특성은 그게 본능이거든요. 너는 1초 다부제라면 어떨 거지? 저는 싫어요. 왜? 저는 그냥 한 남자의 한 아들만 품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주지훈을 만나고 있어. 창모가 너한테 되실래?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허용이 아무도 욕을 안 해. 셋이서 데이트도 해. 첫날은 창모를 만나고 둘째 날은 주지훈 거야. 둘째 날은 같이 어때? 이 본능 앞에서 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아 이래서 좋긴 하네요. 주지훈 창모 세 번째 날은 나야. 넌 나. 패키지야. 패키지야. 아 그럼 저 한 명만 만나게. 주지훈 창모 기동 패키지야. 제도를 만들면 되겠네. 패키지 돼. 이렇게 해서. 아 할당제?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설레잖아. 떠리로 보자. 떠리로 와가지고 손을 깨우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제 좋은 사람 만나려. 아 할당제. 할당제. 능력도 없고 외모도 별론데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 같아.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존나 데이트해야겠다. 저 유전자 갖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도 만나서 법에 걸려. 왜? 어려워. 법이야. 쳐야 돼. 법이야. 만나야 돼. 꼭 똑같아야 돼. 창모랑 뽀뽀했으면 주지훈 형도 뽀뽀해야 되고 기동 형도 뽀뽀해야 되는 거야. 스킨십도 똑같은 거 같아. 왜냐면 안 그러면 저는 하트 받잖아. 아니 그럼 저거는 너무 봉사할 것 같아. 아니 X야 맨날 비싼 스테이크 먹고 비싼 파스타 먹다가 어느 날 컵라면 먹는다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왜 먹어야 돼요? 비싼 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왕게임이야. 살땀제라고. 아 싫어. 내가 얘랑 뽀뽀라고 하면 얘 옆에 앉아서 얘랑도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왕게임이야. 제인 어떨까? 난 좋지. 야, 근데 내가 위험해. 내 생각에 얘 진짜 바보. 아 결혼하면 분명히 한 거는 매도 한 거는 무조건 할 거야. 사상이 중간이야. 아 얘 무조건이야. 아까 뭐라 했어? 안 걸리면? 잘못은 아니다. 근데 아, 진짜 내가 이거 종교 친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제인 남자라고 그런 게 얘한테 걸리기 쉽지 않아.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아주 자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는 이런 멍청이를 골라야 되겠다고 쟤는 고른 거야. 잘 고른 거지. 이미 할당제를 적용한 거네. 그렇지. 이미 아까 나온 거야 이미. 안 좋은 거 먼저 먹고 시작한 거야 이미. 야. 야. 저 그런 게 있는데 뭐 안 하는 이유도 있고 뭐 하면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재밌는 개소리 한번 짚어도 봤습니다. 맞아요. 네. 하여튼 뭐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괜찮다 안 괜찮다? 저는 이대로도 괜찮긴 하다. 괜찮다. 근데 불륜데이 한 번씩 있으면 좋겠다. 불륜데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간데이? 합업데이? 섹스 날 이런 거. 아 그냥 이거 하고 섹스 날 처음 들어봤어. 아니 근데 이게 꾸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얼굴 빨개졌는데요? 그니까. 그 다음 현석. 저는 안 괜찮다. 안 괜찮다 왜? 근데 사실 주지훈과 창모를 만날 수 없으니까. 아 현실적으로 그냥. 너 좀 이대로 괜찮죠? 이대로 봐야죠. 그럼 저도 똑같은데? 제이. 안 괜찮죠. 아까 저는 이제 나를 발전을 위해서 그런. 진짜. 제가 한번 너 한번 돌려봐도. 네. 전자발찌 채워야 돼. 너는 진짜 한번 돌려봐. 아 근데 헛소리 하면서 뭐 본능은 하지만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본능을 억제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안 소리를 웃자고 하시냐. 너는 아주 너는 진짜 별로다. 너 내가 뭐다. 야 이 영상을 정전이 엄마도 보고 아빠도 봐.